이분이 언제 결혼했지? 제일 어려운 건데. 열애설도 거의 터지지 않았던 분이라. 네, 한지민 씨. 아, 이뻐. 그 한지민 씨가 과연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제가 연예인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서 열애설도 못본것 같아, 아, 이분은. 그래요? 예. 네. 선생님 봤을 때 누군지 아시잖아요. 뭐 사주 불러드려요? 누군지 몰라요. 한지민 몰라? 얼굴은 봤어. 그막 뛰어가는 TV 프로. 그뭐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드라마에서 봤나? 1982년 11월 5일. 82년이 몇 살이야? 41. 오, 이뻐. 이쁜 만큼 착해요. 아, 그래요? 사람 자체가 착해, 선해. 그리고 되게 유복한 집안이야, 이 집은. 이 사람은 되게 돈 걱정 없이, 별 고민 걱정 없이 내가 되게 내 하고 싶은 걸 했어야 되고, 내 꿈을 펼쳐 나왔어야 돼. 그리고 가정도 되게 화목한 걸로 보여요. 부모님들한테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뭐 이렇게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란 사람으로 보여. 내가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 잘 베풀 줄도 알고 착해요. 근데 아주 여자여자하지가 않아. 남자예요? 성격이, 막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좋아할 거고, 되게 여자여자하진 않아요. 성격이 되게 와일드해. 그냥 하통하다고 해야 되지. 여성스러운데도 긴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을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걸로 자기가 그냥 안 한다? 보여요. 아직까지는 좀내 꿈을 더 펼치고 싶고, 현재 가정이 행복하다 보니 그것만큼 따라와 줄 남자를 못 찾은 걸로 보여.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결혼하면 남자 친구가 생기면 정말 솥밥 해주는 스타일이죠. 막 남자 친구가 내조를 잘한다? 맞춰서 내조도 내조지만 그 남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흠잡힐 걸안할 거야 아마. 그래서 되게 사랑받을 스타일인데 아직까지는 내가 누군가한테 구속되고 싶지도 않고 아무도 결혼을 하면 다 딜을 봐준다고 해도 연애 생활 하기가 힘들잖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좀더 주춤하고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 그럼 저번에 봤을 때 이분이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47? 47? 그거 너무 멀리 갔다고? 너무 멀리 가잖아. 이 사람이 연예인하고는 하거나, 만약에 사귀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그 관계가 깨어져서 보는 게 어색한 게 싫어.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연예인 쪽에서는 안 만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일반인을 만나자면 솔직히 그럴 계기가 별로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 좀더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고, 내가 좀더 아직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 좀더내 꿈을 펼치고 난 다음에 조금 안정된 삶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